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둘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주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개념까지 했죠. 지금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동영상을 미리 좀 보시고 오셨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복습을 좀 하죠. 지난주에 했는 내용, 마지막으로 했는 내용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1편의 내용도 있었죠. 1편의 내용은 부동산 총론에서 부동산 개념이었죠. 부동산 개념에서는 이제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죠.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누었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했죠. 정착물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정착물은 땅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데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 중에서도 토지와는 독립해서 취급하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네 가지가 있었죠. 건물이 대표적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농작물, 임목이 있었죠. 네 가지. 그리고 독립 정착물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종속 정착물 했어요. 요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하면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 정리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준부동산을 다 하는 거죠. 준부동산은 각각의 개별 법률들이 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공시 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그런 수단을 갖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인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동산도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이 집합물에 대해서도 따로 등기를 했죠. 그리고 무형의 권리인 이제 어업권이나 강원권 이런 것들도 여기 준부동산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 두 가지가 정리돼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개념이었고요. 부동산 분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도 있고 또 28개 지목도 있고, 자, 이거보다는 이제 더 자주 나오는 것이 부동산 활동상 분류라 그랬죠. 그래서 대지 택지 부지에서는 택지와 부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 좀 더 자주 언급되는 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필지 획지인 것 같아요. 필지 획지가 많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것들이 더 자주 언급이 돼요. 법적 개념으로서 필지는 공시법에서 늘 나오죠. 필지가. 등기법상 등기의 단위, 또 지적법상 등록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같은 가격 수준의 1단의 토지,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구분평가를 하고요. 2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일괄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이것은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것이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 이렇게 있죠. 이런 전환 중인 토지는 감정평가상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한 토지가 나지고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 때문에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가 건부지죠. 그래서 건부감가 또는 건부증가,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고요. 다음에 법지, 빈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죠. 물가 빈자를 써서요. 소유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표정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어떤 표정인가 하면은 저놈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검사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처음에는 뭔 뜻인지 영문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심히 듣는 표정이더니 이제는 표정이 점점 이제 편안해져서 점점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에요. 잘못하면 지적받을 것 같은 이상합니다. 자, 아무튼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이었죠. 부동산 특성은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파생 현상을 뭐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이렇게 해서 일단 뜻하고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라 그랬고요. 혹시라도 하더라도 부동성과 부증성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또 여유가 더 있으면 뭐 한 영속성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의 7, 80%는 여기서 해결이 돼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속성은 중요도가 조금은 낮다고 그랬죠. 공간성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받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으로 넘어와서 수요 공급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이렇게 구별을 하죠.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데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말이 되면은 유량, 그렇지 않으면은 저량 이렇게 있죠. 이거 제시를 했을 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한 최근 10년간 한 5번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요거 개념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는 게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였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말로 했을 때 얘기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수요량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요? 점의 변화로 나타나죠. 이 점에서 이 점. 사실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화가 된다는 게 머릿속에 이걸 그려야 되죠. 이거를. 이 길이를 그려야 되죠. 이 길이가 변한다는 거죠. 이 길이가. 이게 이제 수량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수량은 수량인데 수요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공급량을 읽을 때는 이제 공급 수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건 수요 곡선이니까 이 점의 이동이라는 것이 높낮이가 바뀌는 거죠. 이 높낮이가 바뀌는 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는 거죠. 가격이 바뀌어서 이 길이가 변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고 수요 변화는 말로 하면은 가격 이 외의 요인의 변화죠. 근데 그게 나타날 때는 무슨 변화로 나타나요? 선의 변화로 나타나죠. 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하고 다르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가격이 변해서 늘어나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다른 가격이 제시되더라도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은 어떤 가격을 제시하든 간에 그게 가격 똑같은 가격이라도 높은 가격에서도 더 많이 수요를 하려고 할 것이고 낮은 가격에서도 더 많이 수요를 하려고 할 것이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길이가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수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량이 늘어날 때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수요 변화예요. 그래서 수요 결정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요 결정 요인들이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자, 이 수요량이 변하는데 여기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과 가격 외에 소득도 있고 관련재 가격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좋아하는 정도 또는 뭐 인구, 가족으로 보면 이제 가족수. 자, 이런 것들이 변하면은 다 뭐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하죠. 근데 이거를 표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표시하고 싶고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표시하고 싶고 자 이렇게 다 표시하고는 싶은데 동시에 다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나머지는 일정하다고 보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점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길이가 변하는 거 이게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면은 어떤 것이 변하든지 새로의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죠. 다만 이제 나머지 것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얘가 변하든 새로의 수요 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리는데 얼마나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는 이 길이의 정도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얼마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는 이제 뭐 계산 문제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프 상에서 이 길이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오른쪽에 세로 수요곡선을 그리면 돼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면은 오른쪽이 그리면 되죠. 좋아하는 정도가 줄어들면 왼쪽이 그리면 돼요. 인구가 증가하면 또 우리 가족 수가 늘어나면은 오른쪽이 그리면 되죠. 4인 가족의 수요 곡선이 이거라면은 6인 가족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2인 가족의 수요 곡선 왼쪽. 자, 이거는 별 거 없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문제예요. 네, 헷갈릴 수 있어요. 틀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죠. 이러면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근데 모든 재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걸 정상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하죠, 당연히. 정상재가. 근데 어떠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열등재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하죠.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정상재는. 근데 열등재는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저소득층들이 사는 달동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동네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좀 올라가, 많이 올라가면은 조금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많이 올라가면 아예 달동네를 벗어나잖아요.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은 저가주택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해요?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달동네로 가서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열등재가 있다는 걸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뒤에 가면은 이게 숫자로 나타나요. 숫자로 나타날 때 이쪽이 분모가 돼요, 이쪽이. 이쪽이 분모, 이쪽이 분자가 돼요. 분모 분자 되는데, 이게 이제 위로 가는 거는 플러스예요. 아래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고요. 근데 요 짝을 지으면은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이쪽도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도 마이너스예요. 부호가 같은 부호죠. 플러스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은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정상재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정상재는 비례 0보다 크다. 그럼 열등재는 여기 플러스와 여기 마이너스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정상재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비례 양수고요. 열등재는 반비례 반대 방향이고 음수다. 그렇게.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심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을 안 해요. 그냥 소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괄호 속에 질문 맨 끝에 괄호 속에 단 이 재화는 열등재라 가정하면 이런 거 싹 집어넣으면은 한 반 이상은 틀려요. 반 이상. 괄호 속에 단 이 재화는 열등재임. 이런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아직까지 실전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그런 게 이제 있으면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함정을 집어넣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관련재 가격이죠. 관련재 가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체재 가격이 있고 하나는 보완재 가격이 있어요. 자,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대체재 가격이에요. 우리가 늘 많이 관찰하는 건 대체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과의 대체재 하면 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과 수요량을 결정할 때 귤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파트 수요량에 빌라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대체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보완 관계 있는 거는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과하고 보완재가 뭐 있어요? 사과하고 보완재.
없잖아요. 사과 먹을 때마다 뭐 같이 곁들여 먹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옛날에 한때 그 주스 중에 캐로플이라는 주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캐로플.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캐롯이 당근이잖아요. 캐롯하고 애플하고 예, 함께 이렇게 주스로 만든 거죠. 예, 이게 이렇게 이제 예, 궁합이 잘 맞는 이제 주스라고 해서 예, 이 예, 오이하고 당근은 안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예, 오이의 비타민 C를 당근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파괴를 한다고 예, 그래서 안 맞는데 사과에는 구연산이 있어서 예, 이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것을 예, 방지를 해준대요. 당근이 비타민 C를 파괴해 주는 거를. 그래서 이게 궁합이 잘 맞대요. 오이하고 당근하고는 잘 안 맞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한때 뭐 하여튼 어느 나라에서는 뭐 바나나하고 뭐하고 뭐 다이어트에 좋다 해서 바나나하고 이제 함께 예, 소비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이제 보완제가 되는데 보완제는 잘 없어요. 그죠? 예, 보완제가 이게 뭐 책상 의자 이거 보완제, 바늘과 실 이거 보완제. 옛날에 카메라와 카메라 필름 카메라 있을 때 프린터기와 잉크 이런 게 보완제거든요. 근데 보완제는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아파트의 대체제 빌라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보완제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 보완제도 나오거든요. 보완제 가격이 나와요. 아파트 시장을 생각할 때 보완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요. 근데 아파트의 보완제를 아무리 생각해봐야 시험 끝날 때까지 생각해도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한 후에 보완제 가격을 질문을 하면은 반대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 반대라는 게 우리는 결국 이 방향이거든요. 오른쪽에 그릴 거냐 왼쪽에 그릴 거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프를. 근데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그 대체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는 아파트 수요량을 보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을 보는데 여기서 대체제 가격이 빌라 가격이에요. 빌라 가격. 여기 이제 빌라 가격. 빌라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자, 아파트를 살까 빌라를 살까 저울질 하고 있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울질 하는 중에 빌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빌라 수요를 어떻게 해? 빌라 수요를 포기하고 빌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내가 살펴보는 대상 재화 수요라고 한다면 대상 재화 수요가 올라가죠? 맞나요? 여기 이제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어때요? 이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서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는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는 말이에요. 비례 비례.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대가비예요. 대가비.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는 비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은 뭐예요? 미루 짐작하는 거죠. 굳이 보완제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보완제 수요를 줄이면서 함께 내가 살펴보는 대상자 수요도 줄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일이 하나하나하나 건너오면은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고 혹시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은 뭐라고 기억하면 돼요? 보가 반 이렇게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은 반대다 반비례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제 살짝 비틀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대가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가비예요. 근데 여기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 수요가 어떻게 돼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체제 수요는 줄거든요. 그럼 대체제 수요 방향과 대상자 수요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대가가 나오면은 비인데 대수가 나오면은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요 관계는 비례인데 요 관계는 반비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대가비
그러니까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면,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대체재 가격 하락 써놓잖아요. 그러고서는 대가비니까, 내가 그리는 수요는 밑으로 이렇게 대가비니까. 맞죠? 그럼 혹시라도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은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요 하면은 대가비인데 보가가 나왔으니까 보가 반대로니까 내가 그리는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대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대수로 대체재 수요가 증가해요. 대가가 아니고 대체재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대수가 나오면은 반대로 또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는 수요는 밑으로 반대니까. 맞나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속편해요.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 놓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시험에는 아시겠죠? 대체재 가격 비 대가비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여기 같은 올라가는 거고, 대체재 가격이 내려갈 때는 여기도 같이 내려간 비례는 양수 음수. 비례는 양수. 그럼 대체재와 관련한 숫자는 대체재의 경우에는 얘는 뭐보다 크게 된다? 0보다 크게 돼요. 예, 뒤에 이제 보완재와 관련되는 숫자 계산하라 그러면은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이제 탄력성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소득 탄력성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교차 탄력성에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어차피 지금 탄력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요 함께 기억하면 돼요. 같은 방향은 비례 양수, 반대 방향은 반비례 음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나요? 그럼 관련재 가격도 이제 된 거예요. 관련재 가격에서는 뭘 기억하라고요? 대가비 이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대체재 번제 됐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이에요. 자, 요거는 요거 지우고 여기다 할까요?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 자, 이게 제가 사과를 사러 갔는데, 제가 2주 단위로 사는데 사과를 담는데 일주일 뒤에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덜 담죠. 이제 2주치를 이제 2주 단위로 담다가 일주일 뒤에 가격 내려가요 하면은 일주일치만 담고 내려가면 사려고 덜 담겠죠. 지금 가격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가격은 아직 안 내려갔거든요. 가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량 변화가 아니에요.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 변화잖아요. 근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하는 예상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그래프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과 가격이라도 사과 가격 하락이 아니고 사과 가격 하락 예상이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사과 가격 하락이면 뭐고요? 수요량 변화란 말이에요. 사과 살 때 사과 가격 하락은. 아파트 살 때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 변화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아직 하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려던 사람들도 안 사고 지금 안 사는, 지금 사는 거를 줄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에서는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이죠. 이게 가격을 상승 예상할 수도 있죠. 가격을 하락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있잖아요. 이럴 때 수요자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가격 하락 예상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거는 이제 공급자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공급자도. 예상은 수요자든 공급자든 다 예상할 수 있으니까. 수요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공급자들은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요. 수요 얘기하면 안 돼요. 공급자들, 파는 사람들 또는 제작하는 사람들.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줄이겠죠.
자, 여기서 지금 단절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건 이따가 하고 오면, 가격 하락에서 가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 증가. 이거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이거는 어렵게, 네,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가요. 이거하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단절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 부동산은 생산해서 내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죠.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거 만들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물건을 내놔서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그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지금 파는 게 아니죠. 파는 거는 언제 팔아요? 미리 준비한 후에. 가격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면은. 미리 준비는 하더라도 파는 건 지금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나중에 파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공급 감소는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갖고 있던 물건들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걸 지금 팔겠냐고요. 예, 내놨던 것도 어떻게 거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 공급이다 공급이 아니다. 공급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지금 시장에서의 행동을 묻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놨던 물건도 거두어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 팔라고 내놨는데 그 회사가 지금 뭐 특허 내가지고 그게 막 대박을 친대요. 그럼 내놨던 거 빨리 거둬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팔라고 내놨던 거 거둬들여야 돼요. 공급은 감소해요. 예, 근데 사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 사려는 사람은 이제 더 사려 가야겠지. 그 회사가 잘 될 거니까. 맞나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수요자들은 상승 예상할 때는 증가시키고 하락 예상할 때는 감소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그와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상승 예상할 때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고요. 하락 예상할 때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공급 증가 감소는 미리 준비하는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시장에 물건을 내놨을 때가 그게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됐죠? 자,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요 세 가지만 틀리지 않으면 틀릴 게 없어요. 요 세 가지. 소득과, 소득에서는 정상제, 열등제. 관련제 가격에서는 대가비. 예, 대체제 가격이 나오면 비례. 보가반. 대수가 나오면 또 대수반. 이렇게. 대가비인데 대수반.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요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이제 공급이 되겠죠. 예, 수요가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공급으로 연결이 돼요. 자, 하기 전에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공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62쪽에 수요량과 수요 곡선, 그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했었나요?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소요는 필요량이라는 개념이요. 62쪽에 메뉴에 있죠. 주택 소요는 필요량이라는 개념으로서 이거는 정부가 판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한다는 것은 정책적 개념이다 얘기예요. 정책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주로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62쪽 맞죠? 메뉴에. 다음 이제 수요량과 수요 곡선. 자, 여기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건 다 했죠. 수요량을 어려운 표현으로 질문할 때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요 결정 요인은 독립 변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출제될 때는 그렇게 해요. 이제 어려운 표현을 사람들이 헷갈리라고. 근데 그런 표현이 정답 지문이 되지 않게 해요. 보통 처음에는. 한 번도 이렇게 등장한 적이 없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란 말은. 근데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것은 대체로는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지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요 결정 요인이 당해 재화의 가격은 뭐를 말하고요. 이거는 수요량 변화 요인이고요. 소득에서부터 쭉 넘어가죠. 자, 소득에서는 조금 전에 뭐와 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정상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열등제가 있다. 항상 소득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제 가격 나오면 일단 뭐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라고요? 대가비 이렇게 대가비. 관련제 가격에서는 대체제가 더 중요하니까 대가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혹시 보완제 나오면은 보가반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이제 오른쪽에 리을 인구 가족수. 자, 이건 이건 안 어렵다 했고. 자, 미음에 나오고 있죠. 수요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있죠. 수요자가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자가 가격을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를 감소시키잖아요. 수요자들은 이걸 이제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비읍에 이제 기호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그 기호 등의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기호 등의 두 번째 줄에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이자율 있죠. 이자율. 이 이자율은요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수요 결정 요인이 아니에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요 결정 요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요 결정 요인도 되고 공급 결정 요인도 돼요. 이거는 부동산에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과를 사 먹을 때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집을 담보대출로 사과 사 먹지는 않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담보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진 않고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사과 수요를 늘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수요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뭐 많아요. 이거 말고 뭐 저기 뭐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 이제 넘어가시면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다 그렸고요. 우하향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하향 형태로 나타나죠. 수요 곡선이 이제 우하향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건 뭐 별로 이제 어려운 건 아니죠. 보통 직선으로 나타내더라도요. 그냥 수요 곡선 그래요.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나타내도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는 게 관행이에요. 관행.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이 통계학으로 가면은 이제 곡선의 형태로 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곡선의 형태로 돼 있어도 통계적 기법으로 직선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곡선의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직선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통계적 기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치환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라 해도 직선으로 그리고 그래도 그냥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하향 형태 그러죠. 우하향 형태. 형태는 우하향 형태죠. 그리고 여기에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여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나죠. 이걸 반비례 이렇게 하고요. 이걸 또 수학적 표현으로 감소함수 그래요. 이런 표현은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수요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 가지 표현의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거죠. 제일 위의 표현은 그래프의 형태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학적 표현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말로 표현할 때 수요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그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죠. 자,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개별 수요자들마다 수요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도 있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도 있고 근데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다고 쳐보세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 전체는 두 사람밖에 없다면은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두 사람의 수요량을 다 더한 거죠. 그럼 가격이 예를 들어 200원일 때 A라는 사람이 수요하려는 거 B라는 사람이 수요하려는 걸 요 길이를 각각 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또 여기도 이렇게 각각 재는 거예요. 요 길이를 재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 수요량은 이만큼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가격이 더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사람이 수요하려는 수량을 요 길이를 재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수요하려는 양도 이만큼 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가. 그러면 이 두 개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시장 수요라 그래요. 이게 시장 수요고 이게 개별 수요예요. 개별 A, 개별 B.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수요와 B라는 사람의 수요를 어떤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평 방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수평 방향으로 합했죠. 맞나요? 수평 방향으로 합했어요. 이거 설마 이걸 수직이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수평 방향인데, 요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완만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런 나무 토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런 나무 토막. 요렇게 생긴 나무 토막. 요렇게 생긴 나무 토막. 밑으로 가면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이 나무 토막을 여기 얹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이 더 뚱뚱하니까. 더 밑이 저쪽으로 쭉 밀려가겠죠. 점점점 이렇게 더 하면 더 할수록 밀려가게 돼 있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니까. 그래서 수평을 하게 되면 더 어떻게 된다? 완만해진다. 더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뭐 이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시장 수요를 이제 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장의 수요량이 더 많은지 공급량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가격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한 건데요. 형태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을 보세요. 자, 수요 법칙은 자, 이걸 이제 따로 말하는 거잖아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물으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수요량이 증가하고 이거 수요 법칙 아닌가요? 자, 여기서 가격 내려가면은 1,0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내려가면 수요량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늘어난다. 50개에서 110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맞나요? 자,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고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특별한 거 없죠? 그냥 그건데 수요 법칙이 왜 발생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수요 법칙이 왜 발생할까요? 당연한 걸 질문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왜 2일까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왜 수요량이 늘어날까요? 이 당연한 질문을 학자들은 그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쪼개서 나누어서. 지금 이 수요 법칙은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예요. 수요 법칙은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죠. 금방 했는 거를 설마 까먹은 거 아니겠죠? 수요량 변화예요. 지금 여기서 1,000원 하던 가격이 500원으로 하면은 수요량 변화가 몇 개 생겨요? 60개 생기죠. 50에서 110개로 가니까 수요량 변화가 6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60개 늘어났냐 이 말이야. 이게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500원 하락하니까 왜 수요량이 60개 늘어났을까요? 이걸 지금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자, 요거 사과라고 볼게요. 사과. 사과 시장에서 사과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500원으로 내려가면은 왜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날까요? 첫째, 저같이 사과를 늘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저같이 사과를 늘 먹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 1,000원에 10상자를 사 먹었어요. 1,000원에 10상자. 그러면은 10,000원이 필요하죠. 1,000원에 10상자 하면은 10,000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는 얼마만 주면은 돼요? 10상자 사 먹는데 얼마만 주면 돼? 5,000원이면 돼. 그럼 제가 5,000원 굳었지 않았나요? 내 월급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월급 바뀐 거 없죠? 내 월급 바뀐 게 없다고 치고 뭐만 지금 사과 가격만 하락한 거예요. 내 월급은 안 바뀌었는데도 내 주머니 지금 5,000원 굳었잖아요. 요 5,000원 굳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요.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물건 가격이 하락하니까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잘 아실 텐데 내 월급 받는 건 똑같은데 물가 올라가 버리면 살 수 있는 게 줄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면 요 굳은 5,000원으로 뭐 할까요? 5,000원으로 사과 더 사 먹어야지. 사과를 물론 사과만 더 사 먹지는 않겠지만
사과도 더 사먹고 다른 것도 더 사먹겠지만, 더 사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었으니까, 실질 소득이 늘었으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하면은,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소득 효과. 내 명목 소득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내 명목 소득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실질 소득이 바뀌었다고요. 그 실질 소득이 바뀐 것 때문에 한 뭐, 20개 정도 늘어났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귤 가격은 변했단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딱 요것만 변한 거예요. 사과 가격만 변한 거예요. 그럼 귤 가격도 지금까지 1,000원이었어요. 사과 가격도 1,000원, 귤 가격도 1,000원 이렇게 됐는데, 사과 가격만 500원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사과를 먹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변한 게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사과를 안 먹던 사람이니까. 사과를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사과를 안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 하락해봤자 별 실질 소득이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귤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괜히 비싼 과일 먹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떨어진 귤로 사과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가격, 물론 여기서는 절대적으로도 가격이 하락했지만 표현을 할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더 적당한 표현을 들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절대적인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이를 자연산 송이 드셔 보셨나요? 해마다 몇 킬로씩 사서 드시나요? 안 드세요? 왜요? 맛있는데 비싸잖아요. 1kg에 3, 40만 원이에요. 보통 평년이 3, 40만 원, 1kg에. 요만한 한 상자에 3, 40만 원.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굉장한 이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막 1년에 몇 킬로씩 다 먹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제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고향이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이버섯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3, 4년 전에 이게 하품이긴 한데요. 하품이면 이제 가시 피었는 거 이렇게. 송이버섯이 가시 피기 전에가 아주 제일 상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지다가 이렇게 부러진 거, 상처난 거, 이런 하품이 1kg에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하품이긴 하지만 3만 원이에요. 자, 1kg에 3만 원이면 최상품 표고버섯보다 비싸요. 최상품 표고버섯이 그 당시 한 2만 원, 2만 5천 원이면 최상품 표고버섯이,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때 아니면 언제 먹어보겠어요? 맞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몇 킬로 사는 거지. 절대적으로도 비싸요, 아직은, 사실은. 원래 버섯은 1표고 2능인가 뭐 3송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표고. 예, 근데 이게 표고가 이제 재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송이는 재배가 안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떨어져도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은. 비싼 거예요. 최상품 표고보다도 더 비싸니까. 절대적으로는 비싸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바로 그거라고요. 안 먹던 사람도 이제 뭐 먹으러 가요? 송이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기 쉽게 그냥 사과도 1,000원, 귤도 1,000원 해서 이제 사과만 500원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이렇게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송이버섯 가격이 키로당 뭐 3, 40만 원 하던 게 하품이긴 해도 3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절대적으로는 비싸잖아요. 절대적으로는 비싼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이 변한 게 있을까요? 원래 안 먹던 사람이요, 송이를. 원래 송이를 안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먹으러 한번 가보는 거지. 대신 표고나 다른 거는 덜 먹는 거지. 다른 거 먹던 거 줄이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은 귤 먹던 사람들이 사과 사러 가는 거죠, 사과 사러. 귤 소비를 줄이면서. 이게 무슨 효과인가 하면은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예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대체 효과가 지금 사과 가격이 변했어요, 귤 가격이 변했어요. 사과 가격이 변한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과 수요량 변화인데 지금 이게 사과 수요량 변화예요.
사과 수요량 변화의 대체 효과는 귤 가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사과 가격이 변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효과를 말하는 거지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거는 수요 곡선 자체를 새로 그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요 점의 변화를 일부는 소득 효과, 일부는 대체 효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중요도는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게 중요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이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난이도 높은 거는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시험에는 두 번밖에 등장 안 했어요. 그것도 정답 지문으로만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예, 지문으로 그냥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소득효과는 반드시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실질소득변화효과. 실질적으로 소득이 변했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 표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목소득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명목소득은 바뀐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상대가격 변화일 거예요. 상대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송이버섯 얘기했잖아요. 송이버섯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아직은 절대적으로는 높잖아요. 절대적으로는 높은데 상대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 가격 변화 효과 하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실질 소득 변화 효과 하면은 소득 효과. 요게 이제 수요 법칙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됐나요? 예, 요거는 이제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 높으니까, 예, 혹시라도 이걸, 어려워 하시면은 요건 다시 건너뛰고, 다음에 다시 또 볼 때 한 번 더 보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됐고요. 이제 어려운 거 이제 다 했고, 자, 설명됐어요. 그럼 이제 65쪽에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럼 이제 이거는 다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66쪽도 마찬가지. 소득 변화, 관련재 가격 변화 다 나오잖아요. 소득 변화는 뭐와 뭐 두 가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 우등재와 열등재. 우등재 같은 방향, 양수. 열등재는 반대 방향, 음수. 다음에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는 대가 비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보완재 가격이 나오면 보가 반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는 대가비 보가반이고 밑에는 대수반 보수비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느냐 가격이 나오느냐 이 차이예요. 자, 오른쪽 표 위에 표를 먼저 볼게요. 위에 표를 먼저 보면은 대체재 가격 하락이 있죠. 대체재 가격 하락 밑으로 돼 있죠. 대체재 가격이죠.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감소 같은 방향이죠. 대가 비. 수요 감소니까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 상승 대가 비잖아요. 그럼 수요 증가 같은 방향이죠. 수요 증가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보완재 가격 나오잖아요. 보완재 가격 하락이 먼저 나오고 있죠. 보가 반이잖아요. 하락이니까 수요 증가로 반대로 그래야 되고 우측이동. 보완재 가격 상승이면 뭐예요? 보가 반 반대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 감소 좌측이동. 뭔지 아시겠죠?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표는 대체재 수요가 나오잖아요. 가격이 아니고 대체재 수요가 증가잖아요. 그럼 대수반이죠. 증가는 이거는 감소로 바꿔야죠. 감소로 바꿔야 돼서 수요 감소 어느 쪽 이동 좌측 이동 맞나요? 대수반 그러면은 보수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보수비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예상 조금 전에 다 했고요. 자, 넘어가서 예제를 보세요. 자, 예제를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자, 수요 변화와 수요량 변화를 묶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 보면은 빨라요. 예, 수요량 변화에서 빨리 가격이 있는지 찾으면 되죠. 수요량 변화 오른쪽을 보는 게 요령이죠. 그럼 가격이 어디 있어요? 3번 한 개밖에 없죠. 이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이 3번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요. 재작년에 28회 때 공급으로 나왔어요. 공급으로. 28회 때. 공급으로 나와서 똑같은 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여기 혹시 있나?
공급이 문제가 문제가 없나? 없나 보네. 가만 있어봐요. 기출 문제 있나요? 93페이지 있나요? 93페이지에 2번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19회 때는 그렇게 나오고요. 28회 때는 공급 변화와 공급량 변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년이 지난 후에 그전에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 이렇게 나왔는데 9년이 지난 후에 공급 변화, 공급량 변화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뭐만 보면 돼요? 공급량 변화에서 가격이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 한 개밖에 없죠, 이것도. 1번밖에 없잖아요. 주택 공급에서 주택 가격.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똑같은 문제로 봐요. 이걸 똑같은 문제로 본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운전면허 시험은 그렇고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유행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자, 이제 나머지 예, 괄호 4번의 부동산 수요의 특징 뭐 이건 여러분이 읽어봐 주셔도 되고요. 괄호 5번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공급이죠. 예, 사실 지금 공급까지 끝내고 예,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좀 쉬고 예, 공급하고 이제 바로 균형의 결정과 이동 들어가겠습니다.